손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마포을의 손혜원입니다. 폐기물관리위원회 여명수 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그 게임 중에서 그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반 게임하고 뭐가 다른지. 확률형 아이템은 노력이 없이 나올 때까지,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계속 돈을 투입을 해서 뽑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것을 지금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그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까?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서 현금이 투입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래소가 들어있을 때는 총선이용불가로 결정 심의를 내주는 것 이외에 다른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는 지금으로서는 없고, 그것은 문체부의 그 자율규제 사항으로 그러나 우리가 PC 관련되고 게임 있습니다. 같은 데서는 일단 이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바일 게임에서는 한도가 없습니다. 없다고 하는데. 법의 최대 허점입니다. 그렇지요. 네. 근데 그 위원장은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럼? 3년 내내 그거 가지고 문제가 많고, 게임 내줘야 될 게임 안 내주고, 안 내줘야 될 게임 내주는 이런 법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아케이드 게임하고 모바일하고 이렇게 차등으로 하는 거, 이거 정말 문제고, 그 다음에 사행성, 예고된 바다 이야기다라고 여러 번 그렇다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오늘 이 증인으로 요청을 했지만 끝까지 버티면서 안 나온 이 NC소프트의 김택진 그리고 넥슨의 김정주, 넷마블의 권영식 이세 대표들이 지금 올리는 매출 중에서 이 확률형 게임에 대한 매출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요청을 했는데 안 나옵니다. 자료가. 안 줍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자율규제란 허구고, 그거를 저기 관해서 거기에다 기대어서 여기 규제 장치나 또 시장 정상화라고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몇 프로인지는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지금 말씀하신 업체들이 대부분의 매출이 최근에는 확률형 아이템에서 나는 걸로 저는 제가 들어가 그것은 있습니다. 이따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모바일의 그, 이 게임의 이제 방법이 주로 PC에서 모바일 쪽으로 많이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모바일에 그 규제가 없다는 것은 이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걸 잡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까? 어떤 조직이 있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그거를 알면서, 그리고 여기 이용자 보호와 가족 보호, 그다음에 게임 산업 보호, 그걸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고, 그다음에 부처인데, 그분이 3년 내내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게 정상화 안 되고, 유저들이 아우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이거 사행성이다라고 하면, 그럼 뭐 사행성인지 아닌지 들여다보고 빨리 때려 고쳤어야 됩니다. 전혀 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요, 이 확률형 게임은 도박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완벽한 도박입니다. 그런데 이 도박을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확률형 게임을 통해서 도박을 가장 어린 나이에 모바일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초등학교 애가 1,500만 원 엄마 카드로 날렸어요. 그리고 또 4천만 원을 여중생이 날렸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뭐 자살한다고 하면서 집안이 난리가 났는데, 이게 지금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한테도 이 모바일로 확률형 게임에 온전히 빠져 있다는 거죠.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일은, 이두 번째, 저기 자료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우리나라 게임 업체가 개발한 정말 좋은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이런 게임들을 개발할 능력이 우리나라에 넘치고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확률형 게임에 빠지느라고 제대로 된 게임을 만들지 않아요. 이것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문제죠. 우리나라 이 지금 오늘 출석을 하지 않은 이세 게임 업체 대표들, 이 사람이 한번 한거 보시겠습니까? 국감에는 안 나오고 광고에 지금 확률형 게임에 그 사장이, 김택진 사장이 나와서 이 사행성 도박 같은 게임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저는 여명수 위원장께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규제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딱 얘기해 주세요. 어떤 세력이 있습니까? 한네 박자로 농단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게임판의 농단은 심각합니다. 네 박자를 잘 짧게 한번 주시죠. 하나. 우선은 이게 알면서 왜이 논의가, 이게 규제라고 하는 걸 무조건 네거티브 센스로만 볼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정상화시키고
이용자를 보호해야 되는 방식, 그것들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거 논의가 다 빠져 있습니다.